안녕하세요. 저의 영상 중에 제가 프랑스 패션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 영상이랑 제가 제 블로그에 제 직장 생활 이야기를 담은 글에서 해외 취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좀 과정을 물어보거나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한 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인턴십을 하던 상황이었고, 정규직으로 이제 좀 취업이 되면은 좀더 자신 있게 제가 생각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순간을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정규직으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좀 코로나로 타격이 커서 프랑스에서 취업 시장이 굉장히 불모지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이렇게 정규직 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뭐 썰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야 제가 성공한 해외 취업 몇 가지 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럭셔리 패션 대기업에서 디지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취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전반적인 팁을 드려서 혹시 뭐 패션 럭셔리 외에 약간 다른 분야나 아니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약간 다른 나라 해외 취업에 관한 팁 혹은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팁,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은 아마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지만 일을 찾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커넥션을 할수 있는 말 그대로 링크드인 이렇게 정말 전 세계 곳곳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중 하나예요. 소셜 네트워크지만 재미로 하는 곳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하는 곳이라서 정말 헤드헌터들이 직접 약간 사냥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정글이고 자기만의 그 프로필을 어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한국에서도 최근 이제 사용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 때는 보통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많이 커넥션을 가졌는데 이제 최근에는 제 한국 친구들과도 많이 커넥션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링크드인은 정말 기본적으로 프로필을 만드셔야 돼요. 계정을 당장 만드시고 프로필에서 자기가 어느 곳에서 일을 찾고 뭐 이런 자기만의 자기소개란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력, 뭐 경험, 언어, 뭐 자기의 능력 아니면 특징 같은 거를 다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약간 디지털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력서는 한 장이지만 링크드인 프로필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했던 미션들이나 좀더 자세하게 적고 싶으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링크드인은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자기만의 그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이 가장 또 좋은 게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곳입니다. 회사도 어카운트가 있어요, 보통. 인스타그램처럼 저희도 그 회사 계정을 팔로잉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통 패션 브랜드도 이제 디지털 패션 위크가 열리면 보통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를 열리잖아요. 근데 당연히 링크드인을 통해서도 같이 해요. 그만큼 링크드인도 그들이 자신들을 어필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회사 정보뿐만 아니라, 뭐, 저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뭐, 맥킨지 같은 곳을 팔로잉 하거나, 그러면 각자 자기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의 아티클이나 뭐, 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 흥미로운 정보들을 보통 다 링크드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회사, 관심 있는 회사 모두 다 찾아서 계정을 팔로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링크드인을 왜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 공고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죠.
오피셜한 공고들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의 그 서칭 기록을 통해서 링크드인이 정말 알아서 알려줘요. 내가 뭐 이커머스나 아니면 뭐 마케팅이나 어떤 곳을 파리 지역에서 찾고 있다. 뭐 럭셔리 지역에 찾고 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뭐 LVMH에서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그 공고를 읽었어요. 그럼 그 링크드인이 그걸 알아서 뭐 예를 들어 뭐 리치모드나 뭐 샤넬에서 또 마케팅 포지션이 떴어요. 그럼 그걸 저한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잡 서칭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중요한 거는 비공식적인 공고도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뭐 루이비통 멀천다이징 팀에서 공고를 내는데 이게 공고가 나가기 전에 그 회사의 매니저가 자기 팀 인원을 구하는데 뭐 주변에 있을까 싶어서 링크드인에 포스팅을 합니다. 정말 일반적이고 다반사입니다. 그럼 구직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걸 찾아야 되죠. 그 공고를. 그 공고가 내 피드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맥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인맥을 쌓아야 해요. 그렇다면 일단 제 계정이 유령 계정이면 안 되겠죠. 자기 계정이 다 사진이랑 다 모든 게 이제 좀 갖춰져야 사람들을 커넥트하기 시작하고 이제 커넥트하면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처럼 어떤 제 1촌이 그 포스팅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면 저한테 그게 뜹니다. 그런 식으로 공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 있는 뭐 회사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도 찾아서 뭐 커넥트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링크드인은 이렇게 말했듯이 일단 여러 가지 정말 정보들도 많고 커넥션 할 수도 있고 자기를 어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링크드인 첫 번째 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먼저 레주메, CV라고도 하죠. 이력서입니다. 그리고 커버레터. 커버레터는 그 인사 담당자 혹은 매니저, 그러니까 고용인한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원 동기를 말할 수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나? 그 취업대? 아니면 지원 동기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지원 동기서, 자기소개서인가? 그 지원 동기서에서는 약간 질문 혹은 소주제와 같이 있잖아요. 뭐 배경 아니면 뭐 지원 동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커버레터는 좀말 그대로 편지글 같이 소주제는 따로 없어요. 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뭐 마담 루슈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Dear Seymour Madam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나는 뭐 이러한 포지션에 지원한다. 나의 지금 상황은 어떻고 내가 왜이 회사에 지원하는지 내가 왜이 포지션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 나의 이런 관련 경력들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걸딱 적는 거예요. 뭐 이러한 커버레터의 예시는 사실 뭐 충분히 구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영문 이력서, 국문 이력서 형식이 좀 많이 달라요. 아직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첫 이력서를 미국에서 써보고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국문 이력서를 처음 써봤었어요. 근데 진짜 충격 먹었던 게 그때 막 부모님 성함 혹은 막 부모님 직업 이런 것까지 적어서 진짜 놀랐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뭐 미국에서는 사진조차 안 붙이거든요. 사진도 안 붙, 뭐 부모님은 일체 뭐 적지 않고 사진조차 안 붙이고 성별도 말안 해요. 아마 외모나 성별에 그 이력서에 의해서 외모나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의 제가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과 한국의 중간 같아요. 먼저 사진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사진이 없어도 되지만 사진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이력서는 좀 약간 포스터 같아요. 뭐 진짜 주변 친구들 보면 프랑스 친구들 보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그 혹은 뭐 PPT로 그 이력서를 만들기도 해요. 약간 컬러풀하게 하고 어레인지도 레이아웃 같은 것도 되게 프랑스식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내용은 영문에서 따로 바꾼 건 없지만 뭐 레이아웃을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냥 쓰는 건데 이렇게 두 컬럼으로 나눠서 쓰긴 했어요. 이력서 이런 한 형식도 프렌치 형식도 사실 구글링 하면 엄청 많이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력서 형식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력서 내용이겠죠. 일단 첫 번째 이력서는 최대 한 장이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간결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만 딱딱 보일 수 있도록. 뭐내 프로필, education, professional experience, language, computer skills, 뭐 activity, interest 딱 이렇게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그 자기 프로필에 뭐내 이름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쓰고 링크드인 주소를 꼭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링크드인 주소 그 링크를 도메인을 최대한 간결하게 바꾸세요. 보통 약간 기본 디폴트로는 아마 뭐 숫자 조합되어 있어서 외우기 어려운데 그냥 자기 실제 이름을 거기다 적어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우선 도메인을 최대한 쉽게 바꾸고 그리고 그 링크를 이력서에 남길 때 그냥 그 텍스트로 두지 말고 링크를 꼭 넣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팀 입장에서 많은 이력서를 받는 와중에 당연히 뭐그 사람의 링크드인을 체크할 때 그걸 이렇게 마우스로 셀렉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그냥 딱이 링크를 걸어두면 링크를 딱 클릭함으로써 창이 이렇게 딱 뜨게 만드는 게 당연히 훨씬 쉽게 들어오겠죠. 이메일 역시 똑같아요. 이메일도 그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그 이메일을 링크를 클릭하면 딱 아웃룩이 열릴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세요. 또 이력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프랑스에서 취직하려면 영문 이력서 내나요? 불어 이력서로 지원하나요? 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정석인 정답은 제가 알기로는 그잡 공고에 쓰여진 랭귀지에 따라서 맞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잡 공고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립션 있잖아요. 뭐 미션이나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그 쓰여진 언어가 영어면 영어로 지원하고 불어면 불어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쓰여 있으면 두 가지로 이력서를 내요. 뭐 이거는 회사마다 너무 천지 차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잡 서치를 할 때는 프랑스 패션 럭셔리 기업은 90% 불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어 이력서에 좀더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제 주변 프랑스 친구들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이면 영어 이력서를 내요. 근데 그들이 영어 이력서를 내는 것과 외국인 신분인 제가 영문 이력서를 내는 건 사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애들은 당연히 프랑스어가 네이티브기 때문에 나 영어 잘한다 이거를 좀더 어필하는 거고 저는 제가 불어를 잘한다는 걸 증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어를 기본적으로 내고 영어가 세컨 초이스인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잡 공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문 이력서 역시, 뭐, 영문 이력서랑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formation, experience, professional, 뭐, competence, langue, entrée,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문 이력서 내용을 번역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팁은,
보통 전화번호랑 자기 집 주소를 적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혹시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알아보셔서 뭐 해외 포지션을 지원하는데 주소를 한국 주소, 한국에 사니까 한국 주소로 쓰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력서가 좋아도 좀 광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아직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이사하진 않았지만, 뭐그 나라에 아는 친구나 뭐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소를 빌려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가면 거기 거주지가 생길 거니까요. 그리고 이력서랑 커버레터는 꼭그 언어를 믿을 만한 친구, 원어민 친구한테 그 교정을 꼭 받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쓰고 자신 있다 해도 타이포가 있기 쉽거든요. 근데 그 타이포는 내가 아무리 100번 읽어도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막 이력서 커버레터 뭐 약간 보여주기 싫고 좀막 민망하고 부끄럽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고치는 거를 다 따라하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원어민 친구 교정하는 건타이포 체크 같은 거 하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언어의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이게 아마 제가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고, 세 번째 팁. 현지 학교를 다녀서 이제 뭐 인턴십을 찾거나 그 나라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학교 커넥션, 학교 알룸나이 그 동창의 힘을 꼭 이용하세요. 저는 특히 프랑스가 진짜 또 인맥사회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우선, 저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석사를 했고, 이 비즈니스 스쿨의 좀 전형적인 특징일 수 있는데, 정말 애들이, 인맥을 쌓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뭐, 교수님, 강연이 있으면 그 강연 오는 초대 강사. 아니면 뭐 특별 교수, 선배분들의 뭐 강연 이런 거 오면 진짜 애들 다 끝나고 다그 자리 가가지고 자기소개하면서 이게 대화 시도하고 바로 링크드인 추가하고 진짜 인맥사회입니다.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연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열리는 자페어 이런 거꼭 참여하고 꼭 이용하세요. 진짜 정보 싸움이고 정말 인맥 싸움입니다. 뭐 링크드인 첫 번째 제가 말했잖아요. 커넥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니 막 처음인데 어떻게 링크드인이 생겨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계속 그냥 만들어 가야 돼요. 저도 처음에 진짜 약간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약간 속보인다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거 못해. 이런 성격이어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아무도 알아서 찾아오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이상 내가 거기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번째, 공고를 찾을 때, 물론 아까 말했듯이 링크드인 아니면 뭐 잡서칭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뭐 글래스도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외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무조건 가세요. 모든 회사의 모든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다그 커리어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 커리어를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잡 서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재 그 모든 오픈 포지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엄청 많겠죠. 인터내셔널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뭐 필터링 할수 있어요. 뭐 잡의 종류. 뭐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뭐 잡의 직무, 포지션, 분야, 그리고 장소, 뭐 파리냐, 뭐 서울이냐, 뭐 뉴욕이냐, 뭐 장소, 그 기간, 얼마 동안이냐, 아니면 언제부터 구하냐 이런 카테고리 같은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필터링을 건 다음에
그걸 자주자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합니다. 이건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리고 요즘은 회사 그 커리어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설정을 한 다음에 구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자기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그 키워드를 설정해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멀춘다이징에 관심 있다. 아니면 나는 마케팅에 관심 있다. 아니면 난 디지털에 관심 있다. 그럼 그러한 키워드를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위클리 베이시스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 키워드가 들어간 공고들을 모두 받겠다 하면 그저 자기가 설정한 날마다 메일로 항상 날라와요. 그것도 정말 자기가 볼 시간이 없다면 최소 이메일 알람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 관심 있는 분야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가 지원한 시기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정말 꼭 수시로 확인하세요. 핸드폰을 쥐고 있고 이메일 같은 거는 알람이 올수 있게 설정해서 보통 이제 뭐제 프로필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HR 담당자나 그 회사 매니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보통 이메일로 회신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지원한 후에는 자주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부재중으로 뜨면 바로 이렇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부재중 전화가 떴다. 그러면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럼 보통 약간 어떤 회사인지 가끔 뜰 때가 있어요. 그 회사 전화번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인터뷰를 놓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서 다시 제가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한 직무는 좀 아카이브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엑셀로 뭐 나는 이 직무에 이날 뭐 지원했고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다 지원을 했고 정리를 좀 해서 약간 나중에 쉽게 팔로우업 할수 있도록 그렇게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고, 그 자기가 지원했을 때그 지원한 직무의 그 디스크립션 있잖아요. 미션이나 그런 거는 꼭 스크린샷을 해두세요.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 인터뷰하는 시기에 그 공고가 그냥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못 찾는 거죠. 인사 담당자한테나 아니면 면접관한테 아, 근데 미안한데 그 직무 미션 좀 다시 줄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심도가 없어 보이고 정성이 떨어져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스크린샷을 해둬서 전화 인터뷰 준비할 때 그걸 다시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가 잡히면 보통 이제 프랑스 대기업 같은 경우는 HR 인터뷰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실무진 면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인터뷰를 어레인지 해줘서 그 인터뷰 메일이 날라와요. 뭐 이날 이 오피스에 가서 이 실무자 이름을 말하고 이 사람과 뭐 2시 인터뷰가 있다. 이 회사 오피스로 가면 된다. 이런 인비테이션 같은 게 날라와요. 그럼 그 이름을 그냥 가만히 두진 않겠죠. 당연히 링크드인을 찾아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보통 진짜 프로필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유령 계정이 아닌 이상.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고, 어떤 곳에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미션 같은 게다 적혀 있거든요. 이건 적어도 저는 정말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커뮤니케이션과 그 친밀감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면 아예 생판 모르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가 잡히면 꼭,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팁은 여기까지인데, 또 제가 한뭐 생각이 나면 추가로 한번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